요거는 터짐 방지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요렇게 자, 몇 바퀴 이제 돌려주시면은 자, 더 이상 안 돌아가잖아요? 자, 이러면 끝. 이거 꼬임 방지니까 얘는 여기서 이제 얘가 움직이는 거죠. 이렇게. 자, 세척근에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서 어느 정도까지 오시면은 자, 한 손으로 하니까 불편한 자, 이런 식으로 하고 자, 얘도 방금 손으로 조였고요. 물은 일단 조금 받았고 자, 여기 보면은 15m 선 그리고 세척근 연결했습니다. 일단은 작동시켜 보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고요. 손으로 조였는데도, 자, 이렇게 꼬임 방지 처리와, 그리고 자체 압으로 인해가 또 누수는 안 되고요. 그러니까 이거 뭐암 넣고, 가정집이나, 뭐 어디 세척, 에어컨 세척, 세탁기 세척할 때 선을 막 끌고 다니잖아요. 원터치보다도 더 안전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쓸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다시 요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물이 적으니까 좀 소음이 나네. 이때는 물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촬영을 위해서 조금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